이 바람을 타고 화공을 한다면 적들을 손쉽게 섬멸할 수 있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속히 이 장군 말대로 화공을 써보도록 합시다. 이번 화공은 소장에게 맡고. 아하! 간다! 가라! 간다! 맨발의 청춘! 야수학들이 감히! 이 더러운 일본 놈들이 감히! 우리 송영 형님을 들어가. 고니시 목소리라고 뭔 소리야? 아닙니다. 야, 고니시도 지금은 우리의 동맹이잖아. 간다. 가자. 성룡이요. 당신들은 강함이 있습니다. 네, 장군하자. 1번. 고! 나무 없애는 치트. 그런 건 없. 물 묻혀라. 와. 물이 안 붙었어. 호랑이를 잡아볼까?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불타는 돌아 빨리 안 도나? 이건 안 도네. 고!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팀킬하지 말라고? 아니 여기서 불 안 붙던데? 야 빠져있어. 무적인데? 돌격하라! 여기서 돌격. 잡아주마. 와 좋아. 여기 자리 좋다. 강력하구만. 허준, 순신이 형, 성룡이 형. 불 붙여 빨리! 김동영 장군! 한 번에! 한 번에 불을 붙여라. 유성용으로 만화 쳐줄 수 있다고? 없는데 그런 건? 무기가 있어야 되나? 부채 같은 게 있어야 되나? 아직 그런 기술이 없어. 호랑이를 잡아버린다! 잡아주마! 돌격하라! 질풍처럼! 나 그대에게 모두 두드리리?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 뭔데 이거? 치킨 됐어. 호랑이를 잡아볼까?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뭘 두드려? 이거 뭔데? 뭐 써던데? 아 아이템 주는 거야? 어디가? 와 여러분들 맨날 치트키 쓰고 게임만 하나 봐요. 다 알고 계시네. 어? 나한테 뭐 쓰지 말라며. 치트키란 치트키 뭐 다 알고 있구만 무슨. 가자. 아 근데 왜 카케무사 투구를 써야 돼 우리가? 헌무가 복서 용족탕 이거 뭐지? 마주하십시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 우리 성룡이 형 무기는 없는데? 아, 템이 겹치는구나.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템이 겹치네. 어 이상한 거 생겼다. 이거 뭐야? 손목품 사용. 부르셨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호랑이나 잡아볼까? 능력치금 보고 찾아라. 능력치 방어력 향상 분신소환 누가 화염 저항 능력. 화염 저항 능력 갑시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뭐야? 적토 말갈기는 체력 향상 마법력 향상 체력 향상.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진화탄 주변에 불을 끈다. 체력 향상 체력으로 껴주고 암염하십시오. 어차피 불 비치려면 오래 걸리니까. 우리 성룡이 형은 마법 이런 거 마법력 향상 마법력 최대.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우리 허준 형도 마법 100%. 걔 겹치는 거 같은데? 그쵸? 봐봐. 똑같은 거 찬 거 같은데?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여기도 마법력 최대 회복. 투구도 투구는 뭐 없네. 분신 부하 방어력 향상?
가자. 다 됐나요? 호랑이를 잡아볼까? 잡아주 마. 이제부터 한 다섯 번 해야 될 거죠. 오르신 선택. 오르신 선택. 무기 스크롤 내려서 끼라고. 술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무기 스크롤 내려서 없던데? 없어. 내가 아까 내려봤는데 없더라. 성룡이 형은 없고. 만수무강 하소서. 서준. 서준도 없어. 나와. 내가 없어서 안 꼈어. 나와. 나와. 내가 아까 내리는 거 봤어 못 봤어? 나와. 알겠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순신형 세팅 안 했다고? 오케이 잠깐만. 뚫었나? 아직도 안 뚫었어? 호랑이나 잡아볼까?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순신형 무기를 안 껴줬구만. 철력공. 아까 순신형 보니까 활 쏘더라고. 활 중에 제일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순신이 형은 용길인가 봐. 부하 방어력 상상. 이거 껴주시고. 이동 속도 향상은 필요 없는 것 같아. 궁수라서. 마법력도 필요 없고. 자동 체력 회복 3%. 내가 도토마 껴봅시다. 됐다. 떨어뜨려. 고! 고해 고! 어디에 환자가 있어? 뭐야 다 죽은 거야? 대접이구만. 저게 굴 때문에 못 가고 있었지. 나 치트키도 필요 없어. 밀어버려. 구슬 없나? 저게 공격을 받고 있어. 허준 형님 치료밖에 없네. 아까 고니시 뭐 태풍도 쏘고 그러던데. 저게 공격을 받고 있어. 건물에 풍뎅이 시작. 여기 딱 들어가가지고 인정전장을 와와 개쎄 왜 이렇게 쎄. 그래서 쿨타임 이렇게 길구나. 아까 나무는 그렇게 물이 안 붙더만. 비 맞아서 그런가? 물은 엄청나게 빠르네. 나무는 아마 캐스트라서 잘 안 됐나봐. 무적이라 피 안 달아요. 김시민 형? 시민이 형 뭐.. 아.. 템 없어 잠깐만. 있어야 되네. 어디 있어 지금. 나 끝났다. 시민이 형 템이 하나도 없어. 아 장팔 싸움 공격력 거리 향상 500%. 얘 장팔 싸움보다 흑철창이 더 좋은데? 장거리 돼가지고 흑철창이 더 좋아. 갑니다요. 뭐야 농부들도 왔네. 예 갑니다. 야 이거 바로 여기 먹어. 적의 공격을 받고. 이거 막 멀티도 뛰면서 와야 되는 건가 보다. 원래는 그쵸? 원래는 멀티도 뛰면서 와야 되나 봐. 너무 빡세지. 김덕령 용암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덕령 씨는 용암검이 좋다? 용암검 성원검 폭 태왕 칠성검 부동용암검 요거? 건설이 왜? 완료됐습니다. 원래 이거 쓰나? 건설이 완료됐어. 이거 쓰면 불이 없어져. 이제 시작인가? 됐다. 여기서 허물거릴 시간은 없지. 자 모두 서두릅시다. 다음은 일본 본토입니다. 오케이 갑시다. 용비늘에서 용이 나와? 아 그래요? 용비늘 뭐? 용비늘 견갑은 하면 용이 나와? 와 갓겜이네. 그런 것도 있어? 경략께서는 어째서 남쪽 오랑캐들의 지원쟁에 참여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아실 생각이신지. 명나라 조선과의 의리를 저버릴 셈이십니까? 더구나 표정 왜 지금 만주의 누르와치가 점차 요동으로 세력을 넓히고 있는데. 의리를 저버리고
그래 그거미안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 챙길 것은 챙기는 것이지. 이미 천자의 윤호를 얻었으니 제독께서는 크게 염려하실 것 없어. 그럼 정말 도쿠가와를 돕는 것입니까? 조선과 왜 두 오랑캐가 서로 싸우는 것만 구경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임진년 전쟁에 조선을 도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오? 우리와 우리 사이에 완충지대인 조선을 완충지대. 지키지 않으면 왜군이 명예 국토로 침략해 올 수 있기 때문 아니었어? 그야 그렇지요. 조선이라는 방파제가 없다면 왜군이 우리 대명의 땅을 직접 밟았겠지요. 그런 조선이 남벌에 성공해서 왜군까지 동원해서 대명을 침공하면 어찌하겠소? 설사 조선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 해도 일단 외국 정벌에 성공하면 더 이상 우리 대명의 제후국으로 머물진 않을 것이요. 결국 우리가 참전하여 왜와 조선의 세력 균형을 맞춰줘야. 이거 지금 상황이랑 똑같아. 그렇소. 지금 남과 북 갈라져서 하는 상황이랑 똑같아. 때 빨리 해주는 우리 다 이용해 먹고 있잖아 큰 나라들이 지금도. 그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치를지도 모르. 그래서 도쿠가와에게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이번 전쟁에 참전을 수락한 것이요. 조선군의 주도에 의해 일본의 새로운 조정이 세워져서는 안 될 것이요. 과연 그런 뜻이 있었군. 다 먹어버리자. 천명. 일본도 먹어버리고 전국도 다 먹어버려. 우리에겐 구세어라 금수나 그리고 잘 살아보세가 있다. 해낼 자, 수 있어. 드디어 나가사키에 도착했습니다. 전령을 보내 우리가 왔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아니요. 상륙 즉시 나가사키성을 공격할 것이요. 나가사키를 치다니요? 나가사키는 도쿠가와 측의 영지 아닙니까? 도쿠가와나 미츠나리나 똑같은 남쪽 오랑캐일 뿐이요. 내게 다 생각이 있으니 성을 공략할 준비나 서두르시오.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이거 뭐야 이거? 명주작.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새야?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한 거 있어? 이거 뭐야? 공격 유닛인가? 1번 가자. 부대 주작. 야 이거 우리 봐라.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죽었다. 송창 죽었어. 뭐야 이거 내리는 건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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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나카사키 성을 쳐야 되는디? 빨리 가자. 1번 부대 알겠습니다. 수송선인가봐. 드랍쉽. 대포도 있네. 알겠습니다요. 이래야죠. 내려 내린 거야. 여기에 자체는 공격력이 없죠. 수송선 자체는 수송선 일단 빼놓고 필요할 때만 쓰고 얘네들로 가는 건가봐. 네. 1번 부대 알겠습니다. 빠르게 뺄게요 얘. 뭐 스토리 몰라 하는 거니까. 깨 깨버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부터 보니까 엄청 빡세 게임. 이거 가토 장군이다. 야 가토 장군. 이 XP 이거 뭐지? 경험치 빼앗기? 이런 게 있어? 기술 보소? 이어성 기술이 경험치 빼앗기라는 기술이 있어요. 아니 아비롭네. 좋은 기술이야 이런 걸 받아야 되는 거. 야 가토 거 빼서 가토 죽었냐? 경험치 없어. 1번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가자. 표시된 지점에 상륙하여 진영을 갖추어라. 여기?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 쓸어버려 그냥.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명나라는 발석거가 사기야? 나가사키에 상륙하여 진영을 갖추고 적의 진영을 섬나라. 야 우리 진영부터 갖춰야 돼. 먼저 너무 빨리 왔다. 어디에 어디서 진영 갖추라는 건가? 1번 뭐야 이거? 야 아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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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 조수문 레벨 올랐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사코 죽었네?
대포가 이렇게 센 건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 수 있으면 좋은데. 너 수송기라.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 끝내 빨리.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스토리 궁금해. 지금.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물이 안, 야, 건물이 안 터져. 건물 수리를 능력이 엄청나. 왜 그러죠? 수리 능력 봐. 감격 시대하면 스토리가 안 나와가지고.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남행 멸치 안 했는데? 적의 정사, 정사. 정사에! 수리 능력을 뛰어넘는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야! 야, 정사! 아, 1번 번역 터지고요.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날이 밝았다. 본영만 수리 능력이 엄청나. 뭐야?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더 드려, 더 드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열세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터뜨리면 되는 건가? 여기도 이렇게 많은데? 적을 섬멸하라 그랬잖아. 그쵸? 진영에서 적의 진영이 다 터뜨리는 거야. 적의 공격을 야, 이렇게 병력이 없는데 어떻게 섬멸해요? 원래대로 하면 농부 있었나?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 농부 있구나. 건물 지어가지고 멀티 뛰어가지고 엄청 빡셌겠네. 원래대로 하면. 그쵸? 여기도 있고.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와, 이걸 상륙까지 해가지고 다 했었어야 돼. 1번 개빡세게 해서 그냥 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이걸 일단 터뜨리고 저 위에 것도 다 터뜨리면 되겠어.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야죠. 알겠습니다요. 여기서 망루 말고 명본영이랑 명본영을 지어가지고 어? 100원 부족해. 이래야죠. 이거 망할 뻔했네. 한몸만 내리세요. 100원이 부족해. 이게 명본영이야? 이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그냥 다 죽이면 되겠다. 여기서 원래 곡물 캐가지고 이게 상륙해가지고 애들 여기 쓰른 다음에 여기서 곡물 캐가지고 애들을 없애고 막 그래야 되나 봐. 이런 데서 곡물 캐가지고 적의 여기 또 입구라서 되게 위험했겠는데?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이거 지우면 명시장하고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지워가지고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뽑았던 거지. 오케이. 아, 뭐야, 감격시대 할걸. 아, 이거 뭐 신화 없네. 중간에 말하는 게. 아, 괜히 고생했잖아 이거. 대사 있는 줄 알고 그냥 깬 건데. 감격시대 하면 그냥 깬 건데. 이번엔 후쿠오카를 공략할 것이오. 하나 그 전에 먼저 조선의 전령을 보내 우리의 참전 사실을 알리고 공동작전을 제의할 것이오. 그런데 경략, 이번 공격 목표인 후쿠오카도 도쿠가와의 진영이 아닙니까? 더구나 조선과 공동작전을 한다니. 맞습니다. 우린 도쿠가와를 도와 조선을 견제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인데 이렇게 작전을 수정한다면 속히 본국에 보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본국의 허락을 받은 일이. 조선은 중성심이 지극한 제후국이에요. 우리가 어찌 조선을 질 수 있겠어?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제장들은 나를 따라주시오.
체린이 백관님 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후쿠오카성은 방비가 잘 되어 있고 병력도 적지 않으니 정면 공격보다는 주작을 이용한 기습 공격을 시도해 봅시다. 주작. 그 편이 희생도 적고 시간도 지체되지 않을 것 같소. 알겠습니다, 경략. 그렇다면 정의의 부대만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정의의 부대만. 저 잠깐만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자, 이번엔 후쿠오카를 공략할 것이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조선의 전령을 보내 우리의 참전 사실을 알리고 공동작전을 제의할 것이오. 그런데 경야, 이번 공격 목표인 후쿠오카도 도쿠가와의 진영이 아닙니까? 더구나 조선과 공동작전을 한다니. 맞습니다. 우린 도쿠가와를 도와 조선을 견제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인데 이렇게 작전을 수정한다면 속히 본국에 보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본국의 허락을 받은 일이. 조선은 충성심이 지극한 제후국이요. 우리가 어찌 조선을 질 수 있겠소?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제장들은 나를 따라주시오. 이령 장군. 네. 이번 후쿠오카성은 방비가 잘 되어 있고 병력도 적지 않으니 정면 공격보다는 주작을 이용한 기습 공격을 시도해봅시다. 그 편이 희생도 적고 시간도 지체되지 않을 것 같소. 알겠습니다, 경략. 그렇다면 정의의 부대만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거 24화까지 있다고? 야, 이거 그냥 감격시대에서 스토리만 봐야겠다. 너무 오래걸려. 그냥 없애는 스토리 치트 써고 없애도 오래걸려. 스토리 볼 거면은 공격을 받고 있어. 우와, 이 뭐야. 우와, 이거 뭐야. 이건 조선의 그건가 본데. 아, 명주작이니. 그냥 색깔만 다른 거였어. 공격을 받고 있어. 그거다 그거. 그 드랍십 그걸 뭐라 그러죠? 주작 드랍.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여기 목적이 뭐야? 배우의 생산 시설을 모두 파괴하라. 이거 미니맵이 없네? 이거 일단은 그냥 감격 시대 하면서 그거 할게요. 그냥 스토리 볼게요. 마지막 것만 하고. 오케이? 아니면 그냥 여기서 멈추던가 해야 돼. 너무 오래 걸려. 치트키 써도 없애는 게 오래 걸리니까 스토리 한번 보면서. 감격시대 누르면 이기거든요? 아시다시피 이번 기타 큐슈성 공략부터는 기타 큐슈 명군과 공동작전을 명군이랑 같이 하고 있네. 여기 참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조선을 도운 후 우리가 일본 정벌에 성공하면 생색을 내고 전후 처리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시민 장군이 똑똑하구만. 어쨌거나 임진년에 우리를 위해 원병을 보내준 명예체의를 거절할 수는 없는 일이오. 명예지원군이 오기 전에 기타 큐슈를 점령하여 대조선군의 기계를 보여줍시다. 적을 섬멸하고 남쪽 섬, 북쪽 섬 살아야 된다. 대감, 일단은 의병들을 동원하여 강력한 방어진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망루와 건물에 의병을 투입하여 좀 더 강한 진지를 구축합시다. 이 장군 말씀이 맞소. 먼저 망루에 의병을 넣고 이외의 건물에도 의병을 투입하여 진영을 강력하게 구축합시다. 망루에 사람 넣을 수 있어? 그랬던 거야? 넣을 수 있어? 사병대 사령에 어디 있습니까? 봉화대. 막내 사람 낼 수 있어? 아, 들어가는구나. 어서 빨리! 어서 빨리! 대기 중. 한 명만 들어가지는 건가? 어서 빨리!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어디로 갈까? 빨리해라. 모두 조심하라. 모두 조심하라. 들어간 건가?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겼다. 그래서 적들을 물리쳤다. 방어진을 구축하고. 그랬다. 아, 의병만 가능해. 그랬다고 치자. 명나라 도움을 일단 받고는 있어. 이렇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명으로선 당연한 일. 일단 친한 상태야. 히로시마 정. 조선과의 친분을 주작을 소환하여 히로시마의 남쪽에 상륙. 여전히 이재덕의 무용은 놀랍기만 합니다.
정말 감사하오. 명예 지원군 덕분에 배신되는 거 아니야? 적을 물리쳤어. 물론 나의 무용은 예전에도 대단하지 않았소. 헤, 무슨 계략으로 다시 나타났는지 궁금하군 그래. 어시, 네놈이 무엇이길래 그런 말을 하느냐? 난 조선의 김당령이다. 우리 조선군 뒤에서 구경이나 한 주제 부끄러운 줄 알아라. 김장군, 위기 때 도움을 준 아군에게 이 무슨 마언이? 김당령 장군, 이게 지금 무슨 행동이야? 가서 사죄하시오. 차, 알겠습니다. 제가 또 성질을 부려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부디 이 무식한 놈의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썩 물러나시오. 무례한 사람 같으니 이제도 젊은 장수가 혈기에 못 이겨 예를 잊었으니 노염을 푸시고 용서하시죠. 제도 대감의 얼굴을 보아 이번만은 참겠소. 그러나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가만두지 않겠소. 제도께서 그리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저자에겐 후에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서 작전 회의를 하자. 시건방진 녀석. 이제 히로시마를 공략할 차례. 일단 일본을 먹고 그 다음에 중국이야. 덕령아 기다려라. 맞는 말씀입니다. 덕령이 형 기다려. 그렇다면 구상하신 작전이라도 있으신지요? 네, 물론입니다. 제 우리 조선은 수군으로 바다에서 공격을 하고 명은 상륙 작전을 펴는 것이 어떨는지요? 대명의 육군과 조선의 수군이라. 하하하하하, 궁합이 아주 잘 맞는구려 장군. 그럼 이 작전을 송웅창 경략께 보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수군 가고 명군은 육지로 가는 건가 보네. 오케이 오케이. 이래야죠. 뭐야? 이래야죠. 그렇게 합죠. 나 근데 명이야 씨. 너를 불렀습니다. 순신형은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닌가? 아 뭐야, 왜 내가 명나라를 네. 조종해야 돼? 네. 어이가 없네. 그래가지고 여기를 치는 건가 보다. 그쵸? 게임 목적을 주작을 소환해서 히로시마 남쪽에, 그러니까 여기 섬인가 봐. 섬. 그래서 주작까지 뽑아서 그 아까 있잖아 드랍식 같은 거 그걸 뽑아가지고 가는 건가 봐. 어이 뭐야, 코끼리도 있네? 뭐 하는 거죠 이 코끼리는? 농구야 농구. 쩐다. 이거 뭐지? 농구. 명나라 코끼리 이걸로 캐는데? 나무 같은 거 캐는데? 예. 이래야죠. 저를 불렀나요?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믿으십시오. 저를 불렀네. 천자 만세. 곧 가겠습니다. 천자 만세. 그래서 드랍십을 해서 우리가 이겼다. 저기를 치웠다 히로시마를. 감격스럽구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공하게 되었다.